최악의 궁합은 일단은 조건적으로 양대 양이 제일 안 좋습니다. 양대 양. 이 양대 양은 맞을 땐 잘 맞아요. 친구 같은 거예요. 이게 어떤 의기투합하거나 어떤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상당히 잘 맞습니다. 근데 문제는 서로 간에 이 대립을 해요. 져줄 마음이 없어가지고 극한 상황에서 동등한 입장이 돼버리거든요. 왜냐면은 이게 이 남녀라는 것은 그래도 남자는 남자, 여자는 여자에 되는데 같은 성질에 대해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부딪혀버리니까 잘 부딪힐 확률이 높아요. 양대양은 좀 안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서로가 상극, 이 상극인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남편이면 남편이고 그 아내면 아내의 그 자리가 있어요. 이 사주에는 아내 자리에 나를 극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 극하는 성분이 그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. 근데 그 극하는 성분이 어느 정도 되면은 나름대로 버티고 참겠는데 그 극하는 것들이 동조자들이 뒤에서 있으면 나를 굉장히 그 가두려고 그러고 억압하려고 그러고 하급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주가 있어요. 그건 최악입니다. 최악. 어느 정도 뭐 친구 같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다듯이 뭐 그 엄마 같은 성분, 자식 같은 성분, 뭐 아니면 내가 누를 수 있는 성분이어야 되는데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둬서 이거는 움짝달싹 못하게 가두는 그 사주가 극입니다. 극. 극하는 사주가 자기 자리에 있을 때는 아마 결혼을 좀 고려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엄청 키워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조금 늦게 결혼해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. 근데 이렇게 사주가 나쁘고 굉장히 힘들어요. 이 남편복이 없다. 일명 겁나기 없다. 이 현 사람들은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고요.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야만이 뭐 넘들 다 하는 결혼이고 일생에 한 번, 한두 번 한 사람도 있고 몇 번 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 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아마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. 그게 그러니까 나와 같은 오행,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오행, 그 다음에 내 배우자 자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극하는 자리는 이건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. 결혼도 사실 안 했으면 좋겠다. 뭐 할 정도로 이제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주를 이제 적어놓고 봐야 그 설명을 해줄 텐데 요게 구두적으로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.